제 아를 놔두고 오라 했어요. 미친 것들이요. 오늘은 나는 솔로 16기 영숙의 패드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기 상철은 20일 오전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에 영숙이가 저희 어머니에 대해 패드립하는 카톡입니다 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에는 영숙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제가 낫던데요. 걔네 엄마보다 상철이 음에는 북한 여자, 쯔는 대한민국 여자 등의 말을 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패드립으로 느껴지십니까? 사람에 따라 위의 말들은 패드립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안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제가 패드립이라고 느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 아를 놔두고 오라 했어요. 미친 것들이요. 라는 문장인데요. 우선 미친 것들의 상철과 상철 어머니가 포함이 된다고 봤을 때 이것은 명백하게 패드립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상철이 영숙에게 아들을 놔두고 미국에 오라고 말을 했나 하지 않았나인데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영숙의 말을 웬만하면 믿지 않습니다. 영숙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영숙이의 거짓말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너무 많은데요. 영수의 발에 자신의 신발이 닿았더니 영수가 불같이 화를 냈다부터 시작해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내린 것 같다느니 그냥 이 누나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짓말이고 존재 자체가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철이 영숙에게 아들을 두고 미국으로 오라고 했다는 말을 믿지 않지만 만에 하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영숙이의 빡친 심정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영숙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숙의 아들일 테니까요. 어쨌든 빡친 영숙이가 미친 것들이요 라는 문장을 통해 패드립을 선보인 것은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변혜진이 빡친 이유는 쉽게 이해가 가지만 영숙이가 빡친 이유는 왜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16기 갈등의 불길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 막장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자, 귀여운 영자가 여기에 안 끼어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롱.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